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의 축사를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께서 나오셔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회원 여러분, 교단 목사님과 신도 여러분, 제15회 한국장로교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이장 정세영 목사님, 상임이장 천은 목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딘 이후 장로교는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학교를 세워 인재를 배출했고 병원 설립과 자선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에도 앞장서 주셨습니다. 2009년부터는 매해 한국 장로교의 날을 개최하며 장로교 신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교단 간 연합에도 힘써오고 계십니다. 사랑과 연대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고 또 세계 곳곳은 전쟁과 테러, 기후위기 등으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선 장로교회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이 행사가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면 물론 한국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15회 한국장로교회 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그리스도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7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시민사회수석 강승규 대도 감사합니다.